여러분 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독특한 목도리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매우 흥미로운 형태로 완성이 되는 목도리랍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돼서 숄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렵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초보자분들도요 아주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사용할 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할 실은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크리에이티브 멜란지라고 하는 아주 초대형 실이에요. 길이가 무려 640m나 된답니다. 네, 이거 리코사의 실인데요. 같은 실을 구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실이 색깔이요. 그라데이션이긴 한데 아주 뭐랄까 지그재그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 여러 가지가 반복이 되면서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이게 무려 51%나 버진울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보온도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실인 것 같은데요. 이 실을 한번 이제 빼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끔요 너무 급하게 이 중간에서 실을 빼다 보면 실이 꼬이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급하게 말고 천천히 잘 풀어서 실을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할 후크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선 사슬을 6개를 만들어서 시작합니다. 사슬을 이렇게 6개를 만드셨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보이시죠? 네, 네 번째 사슬 이렇게 넣어서 네,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옆에 세 번째도 똑같이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작은 박스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박스나 네모 모양이 만들어지죠? 아, 실이 좀 꼬였는데요. 꼬인 실은 좀 풀어줬고요. 다시 사슬을 6개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실을 그 네 번째 사슬에 넣어서 네, 긴뜨기로 연결. 그 다음에 두 번 더. 네, 그리고 한 번 더. 네, 이제는 지금까지 만든 사슬들을 연결을 해줄 슬립 스티치를 해줄 건데요. 그러면 이 두 박스를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사슬을 세 개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긴뜨기를 세 번 둘러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네, 맞아요. 슬립 스티치.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듯이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보이시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면 잘 따라오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또 연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점점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6개를 또 만들어주시고요. 네 번째 여기 이렇게 네, 긴뜨기 해서 두 번 더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박스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사슬을 6개를 만들어주시는 거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사슬 3개 그리고 긴뜨기도 3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사슬 3개를 또 만들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긴뜨기도 네, 세 번.
실이 또쪽 꼬여가지고요. 실을 좀 풀어볼게요. 벌써부터 색깔이 정말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 제가 사실이 6개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는 긴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6개를 네, 사슬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긴뜨기를 네, 이렇게 해 주시고 슬립 스티치 차례죠? 그다음에 긴뜨기 3번 또 슬립 스티치 그리고 또 반복. 그리고 마지막 한번 더. 네, 이러면 이렇게 네 번째 줄 완성된 거 보이시죠? 네 번째 줄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줄자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한 10, 11? 10일 정도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확장해서 만든 목도리의 완성품인 모습입니다. 색깔이 정말 환상적으로 나오는데요. 무려 총 길이가 2m가 넘는 아주 대형 목도리 또는 숄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이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겨울까지 아주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진울이요. 반이나 섞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촉감도 부드럽고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돼 그런 목도리라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영상들도 많이 많이 있으니까요. 친구들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또 채널에 가시면요. 새로운 영상들이 많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봐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